아니, 어떻게 나만 다른 말이 될 수 있어? 아, 진짜 열나 짜증나. 나 너네 없으면 친구 없는데. 진짜 내 말이. 그래도 아침에 학교는 같이 가고 점심에 밥도 같이 먹고 학교는 꼭 같이 하자. 진짜 너무 좋아. 여루야, 나 진짜 버리면 안 돼? 알겠지? 나 진짜 너랑 미워밖에 친구 없는 거 알잖아, 알지? 야, 나도야. 우리 삼총사 우정 포에버인 거 알지? 배신자에겐 죽음뿐이다. 야, 여루루. 뭐? 전화 그만하고 밥 먹으래. 야, 현종아, 나 밥 먹으래. 내일 학교 갈 때 보자. 내일 7시 30분 공원, 알지? 내일 보자, 뿅! 응? 오빠는 안 먹어? 아니, 난 다 먹음. 아, 그래? 아, 오빠 몇 반이라 했지? 난 해빵 코코로로비빵. 뭐래? 야, 요르르, 늦었잖아. 30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35분이라고. 아, 진짜 미안. 언제부터 새 학기라고 시작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그래서 나 잠도 못 잤어. 야, 너도? 야, 나도. 아, 진짜. 아, 너네랑 다른 반인 거. 현종이 너무 똑땅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지각하겠다. 2학년 1반? 우리 여긴 것 같은데? 아, 떨려. 아는 애들 진짜 많았으면 좋겠다. 아, 너는 여기구나. 아, 나는 3반이라 좀 더 가야 되나봐. 아, 얼른 들어가. 아, 그래. 그럼 우리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갈게, 현동아. 현동이 빨리 좀 떠봐. 그래. 나도 같은 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얼른 우리 반이나 가자. 와, 여기가 3반이구나. 1반이랑은 별로 안 머네. 다행이다. 요르르랑 미호랑 자주 만날 수 있겠어. 야, 앞에서 왜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안 가? 미안. 예뻐가지군. 완전 잘생겼다. 저런 애들이랑 친하면 어떨까? 나한테 예쁘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나같이 평범하게 생긴 애가 저런 애랑 잘 지낼 수 있을 리 없잖아. 아휴, 좋은 애들 많이 사귀고 싶다. 나 말고 다 친한 애가 있어 보이잖아. 아, 난 어디 앉아야지? 왕싸가지 일진 왕재수? 쟤도 우리 반이야? 아, 1년 동안 힘들겠네. 아, 저긴 앉지 말아야겠다. 응? 야, 뭘 봐. 오빠들 다 불러내서 너 혼 좀 날래? 미안. 어? 여기 혹시 자리 있어? 여기는 내가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앉는 자리야. 전교석이 320명인 거 감안하고 한 학생이 9반까지 있다는 거 감안한다면 확률이 매우 낮았지. 확률이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의 수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 내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 그러니까 옆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숫자 감각과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 쉽게 말하자면 그만. 그냥 여기 안 앉을게. 미안. 저기 앉았다가 골치 아파질 뻔? 어머! 아까 그 아이 옆이잖아? 분명 친구가 있겠지? 아,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 저기, 혹시 여기 자리 있을까? 앉던가 말던가. 그럼 앉을게.
일단은 미안. 고마워, 앉게 해줘서. 야. 이거 먹던가 말던가. 어?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 짜증나게. 그래서 너 먹던가 말던가. 뭐지? 잘생겼는데 츤데레야. 설렌다. 허. 조용 조용. 안녕 얘들아. 오늘부터 여러분의 담임을 맡게 된 순수쌤이에요. 가르치는 과목은 정보.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질문 있는 사람? 쌤! 쌤! 혹시 자리는 이대로 왔나요? 지금 그대로 왔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나는 담임할 때마다 랜덤으로 자리를 배치한단다. 효율적으로 랜덤 뽑기를 자리를 배정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서 자, 번호를 뽑아볼까? 현둥이가 마지막이로구나. 자, 뽑으렴. 원자리랑 앉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자, 다 뽑았으니까. 자, 뽑은 숫자대로. 자, 짐 챙겨서 자리를 옮기도록. 그리고 정리 다 하면 선생님 부르세요. 아, 여기다. 안녕. 아! 오, 이 선생님 수업 끝나셨어요? 아유, 김 선생님, 아니요. 저희 이제 막 자리 배치 끝났습니다. 아유, 자리 배치라니 큰 산 넘기셨네요. 아유, 그게 무슨... 아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리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학생이요. 아유, 설마요. 아유, 제가 이거 교사 생활 30년 하면서 그런 학생은 별로 못 봤는데. 아유, 아직 애들이잖아요.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현둥아, 울지 마. 야, 너 같으면 아는 게 생겼냐고! 야, 저걸 보라고! 물론 리아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울면 리아가 좀 그렇잖아. 몰라 몰라. 나 쟤랑 자꾸하기 싫단 말이야. 아, 자꾸 바꿔줘. 아유, 무슨 일이야. 아, 선생님, 현둥이가 리아랑 짝꿍하기 싫다고 울어요. 그래 그래. 너는 일단 너희 반으로 가렴. 아니, 왜 그런 걸로 울고 그래? 선생님, 저 쟤랑 짝꿍하기 싫어요. 아, 너무 못생겼다고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에이, 그래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현둥아, 친해져보면 꽤나 좋을걸? 응? 괜찮아, 일주도 있잖아. 오빠 뭐해? 그렇게 쉬어서 땅이 꺼지겠어? 왜 그렇게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호! 야,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오빠! 그걸 이제 안 거야? 이제라도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오빠 완전 얼굴 완전 매단 매주보다 못생겼었는데. 아니, 장난치지 말고. 아니, 나 지금 진지하단 말이야. 오빠, 내가
장난치는 것 같아? 나 진짜 진지한데? 거울 봐. 거울 안 봤어? 지금까지 거울 보고 있던 거 아니야? 이거 거울 깨진 거 아니야? 아, 다행히 깨지진 않았네. 그럼 똑바로 봐. 내가 쟤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아니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인데? 어떻게 하면 잘생겨질 수 있을까? 나는 잘생겨지고 싶어? 알았어. 야, 오빠 이거 내가 줄게. 자 이게 뭔지 알아? 마늘이랑 쑥이야. 이거 들고 오늘 저기 알지? 저기 그 뒤쪽에 그 동굴 하나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마늘이랑 쑥 먹고 뭐 자고 일어나면 잘생겨질지도 모르겠네. 좋아! 그래, 동굴에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되는 거야. 가자, 닌기네 세카이로! 아, 진짜! 아, 얘 학교 가면 또 어떡하지? 아, 진짜 오크처럼 생긴 게! 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 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아, 엄마! 아! 어? 일찍 와 있었네. 어제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미안. 네? 뭐지? 이 혼나만? 아, 열나 잘생겼다. 괜찮아요. 아, 근데 누구? 아, 나잖아. 네가 어제 열나 못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친 너의 짝꿍. 야. 에? 에? 그 오크남 김리하?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 정말 잘생겨졌는데? 근데 어제는 내가 너무 미안. 아이, 내가 내 친구들이랑 떨어졌는데, 아,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괜히 너한테 화풀이를 했나봐. 앞으로는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 아, 뭐라는 나랑... 거야. 하하하, 열나 못생긴 애가. 아니, 난 못생긴 애랑 말하면 죽는 병이 있었단 말이야. 말 걸지 말아줄래? 이 오크야? 호두같이 생겨가지고. 뭐? 빨간 호두야. 아, 호두야. 미안. 나 본다. 그거 처음 와보네. 야, 요루야. 어제 내가 말한 애 기억나? 그 엄청 못생겼다고 한 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오늘 존잘남이 됐다? 근데 나보고 갑자기 못생긴 애라니. 지가 죽는 병이 있다니. 그러면서 나한테 말 걸지 말래. 열나 어이없지 않니? 어? 아니, 뭐야, 요루루. 이 빨간 호두랑 알아? 아, 뭐야, 오빠 2반이었어? 어, 그럼 이 현동 때문에 어제 그 난리를 친 거야, 집에서? 현동아, 진짜 실망이다. 김리아, 내 쌍둥이 오빠인 거 몰랐어? 아니면 뭐, 일부러야? 쌍둥이? 아, 요루야, 난 진짜 몰랐어! 아, 진짜야! 믿어줘! 야, 다신 아는 척하지 마. 우리 오빠한테도 사과하고. 아니, 진짜. 아, 진짜 몰랐는데. 미안. 빨간 호두가 말을 하네? 미안해. 아, 이거 미호한테도 말할 거야. 갈색 호두한테도 말할 거야. 그렇게 오빠는 친구에게 복수하고 쑥과 마늘을 끊더니 다시 못생긴 곰탱이로 돌아갔답니다. 뭐래? 지도 못생겼으면서.